안녕하세요. 경기도 양평에 있는 느그림이란 멋진 정원이 있는 커피하우스 그 카페에 갔었는데 아주 환경이 좋더군요. 아기자기하게 잘 꾸미놓았더라고요. 이 정원은 아주 넓진 않고 적당하게 큰 그런 넓입니다. 운동장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정도고 입장료는 1인당 8,000원인데 8,000원을 주고 입장료를 사면은 그 경내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요사이 커피 값이 아메리카노가 되게 4,000원, 5,000원 하잖아요. 시내에서. 그러니까 입장료가 한 4,000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입장료와 커피 음료 마시는 것을 합쳐서 8,000원을 하더라고요. 이와 같이 넓은 잔디밭이 이렇게 있어요. 여기에 인공 조형물인 있죠. 양을 해놓고 곳곳에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 거기에서 꽃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. 이 더그림을 운영하는 분의 그 세심한 마음이 보이더라고요. 곳곳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에 꽃다발을 준비해 놨어요. 그래서 그 꽃다발을 들고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경내는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.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손질도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. 그리고 볼만한 것이 많아요. 그리고 사람들은 오전에 조금 한 12시 정도 도착했는데 그때는 거의 사람들이 없고 오후 한두 시 되니까 조금 사람들이 오더라고요. 제가 주말에 가지 않고 일반 평일에 갔어요. 주말에는 아마 사람들이 또 오겠죠. 그래서 여기 양평인데 서울에서 한낮을 나들이로 가서 드라이브도 하고 구경도 하고 여기 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담수도 하면은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.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입니다. 추천합니다. 한번 가보세요. 이 동영상을 보면은 끝까지 보시면은 경내를 제가 거의 샅샅이 다니면서 다 이렇게 살펴보고 촬영을 했습니다. 끝까지 한번 보시고 가볼만 하다고 생각되시면 한번 가보세요.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.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넓어서 주차 공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동영상의 설명에 이 양평 더그림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 놓겠습니다. 그래서 자동차의 GPS로 검색해서 가면 필요할 것입니다. 양평에서 좁은 길을 따라서 한참 들어갑니다. 2차선 도로 양방향 각각 1차선으로 모두 합쳐서 2차선 도로로 한참 가면은 이 더그림이 나옵니다.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. 수도권에서 하루 나들이 하기에 적당한 곳입니다.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
스트레이트.